소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32비트로 나왔습니다. 더 정확하고 빠르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미니 페달 튜너, 그리고 배터리 구동까지 가능한 플래넷 웨이브사에서 나온 페달 튜너입니다. 빠른 응답성을 굉장히 그 프론트로 내놓은 그런 미니 페달 튜너고요. 오, 그리고 디자인이요. 자, 이 각도 보세요, 각도. 고휘도 LED, 엄청 큰 LED와 이 경사각으로 인해서 어느 그 각도에서 봐도 명확한 시인성을 자랑하는 그런 다다리오 플래닛 웨이브 페달 튜너입니다.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얼마나 또 정확하게 하는지. 네. 오! 오! 저 지금 그냥 너무 튜닝이 잘 되는데? 어? 우와, 이게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고 화려해요. 오, 다른 튜너에 비해서 이게 너무, 야, 이거 엄청 좋네요. 봐봐요. 올렸죠? 바로 F로 넘어가죠. 어때요? 마지막 때리고, 또 분명 올라오고. 오. 얘는 가는 속도도 가는 속도인데, 이 디스플레이, 화려한 디스플레이가 진짜 예뻐요. 그리고 미니 페달 튜너인데도 배터리 구동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길잖아요. 미니 페달 튜너보다 길어요. 그래서 뭐 페달 보나 이런 쪽 한쪽에 이렇게 그냥 딱 길게 놔두면 되게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누르면 가지고 네.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피치 시프트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440, 우리는 보통 440이니까 근데 이제 바이올린이나 뭐 다른 뭐 클래식에서는 피치가 이제 다르니까요. 피치 그 폭도 굉장히 넓고요. 네. 오, 470까지 올라가요. 오, 아, 415까지 떨어지네요, 또. 이게 폭이 되게 넓어요. 사실 뭐 별로 쓸 일은 없더라고요. 하지만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. 그리고 가격대가요, 13만 1,500원인데 저희 집 버즈비에서 9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10만원 안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뭔가 기능이 간단하면서 꽉 찬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다다리오 미니 튜너인 것 같네요. 멋있습니다. 다다리오에서 나온 플래닛 웨이브 페달 튜너,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